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평가단 (26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제 동영 모의고사처럼 단원별로 출제 비중에 맞춰서 문제를 좀 구성했고 자 지난 시간에 (1번부터) (10번까지) 풀었으니까 (26회에서는) (11번부터) 우리 (2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시장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부동산 시장의 조건을 극복하는데 소요되는 개렁 비용은 이 거래 비용은 부동산의 정보가 숨겨져 있으니까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정보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정보 알려는 데 도, 비용이 크다죠. 그래서 타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맞죠? 이 정보의 비공개성을 얘기하는 거죠. 정보의 비공개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비공개성에 의해서 더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자, 두 번째, 약성에서, 약성은 과거가 반영돼 있는데, 기술적 분석을 통해 우리가 술을 과거에 먹었다라고 외웠죠. 과거를 분석하면, 과거가 분석, 반영되어 있는데, 과거를 분석해서는 정상을 초과하는 이유, 초과윤을 이 얘기하는 거죠. 초과윤을 얻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자,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 상품보다 더 불안전하고 비효율적이다. 맞죠? 부동산 시장은 독과점 시장이고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조건만 갖추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라 그랬죠. 이때 조건은 초과 이용과 정보 이용이 같다라면 실질적인 초과 이용이 없으니까 할당이 될수 있다.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영된 시장인데 어떤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라고 나왔어요. 공표되는 즉시는 현재 정보죠. 현재 정보가 부동산 가치 가치는 언제나 현재 값이에요. 이 현재는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맞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영된 시장이니까. 자, 5번에, 투자자관들이,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정보 비용과 정보를 얻는데 들어간 비용과 초과 이윤이 같다라면, 실질적인 초과 이윤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시장은 할당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라고 나와야죠. 아니다가 아니라, 할당율적 시장이다. 자 이게 우리가 독과점이나 부동산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이 될수 있는 조건이죠.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이 같다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정리했던 거.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1 2번에 주택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서 그러면 저가 주택이겠죠. 낡은 주택. 우리가 저가 주택은 싼 집이 아니라 낡은 주택이라 그랬죠. 자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즉 보수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보수한 후에 가치가 3억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고쳐서 새 집으로 바꿔지겠죠. 그러면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낡은 집이 새 집으로 바뀌어지는 걸 상향 여과라 하죠. 맞는 지문이고 자, 주거 분리란 주거지가 나눠지는 거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섞여져 있지 않고 나눠지는 거.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으로 소득별 분화 현상이죠. 여기서 용도별 분화 현상이라고 나오면 안 되죠. 용도별 분화는 직주 분리를 얘기하고 주거 분리는 소득에 따라 분리되는 거 소득별 분화 맞고 물론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작은 생활권이라는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든 언제나 발생하는 거 주거 분리 자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 그러니까 고. 저소득층이 많아진 거죠. 저소득층이 많아져서 낡은 집에 수요가 많아지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주택시장에서 낡은 집에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낡은 집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저가주택이 점차 상향 여과되는 현상이 아니라 낡은 집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저가가 아니라 고가주택이 점차 낡아지는 하, 상향 여과가 아니라 하향 여가가 발생하여 즉 고가 주택의 새집 같은 것들이 점차 낡아지는 현상이 더 발생할 것이다 라고 나와야죠 저가 주택의 수요가 필요해졌으니까 저가 주택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낡아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하향 여가가 발생해야죠 하향 여가는 고가가 낡아지는 걸 하향 여가라 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의 여가 과정은 원활하게 작동되는 주택시장에서 여가 효과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맞죠. 모든 소득 계층에 모든 소득 계층에 즉 주거의 질이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하향 여가조차도 저소득층에게 주거 질이 좋아지는 상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자, 맞는 얘기고 모든 소득 계층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 5번에 주택 여과는 주거의 질과 소득 변화에 따라서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으로 여기까지 맞죠? 자, 고가가 저가되거나 저가가 고가되면 주거질이 변할 거고 소득 변화는 고가에는 고소득층이 살고 저가에는 저소득층이 살게 되는 거죠. 이두 개가 변하면서 왔다 갔다 이사하는 과정을 주택 여과 과정이라 하고 이때 낡아지면 하향 여과, 새 집으로 바뀌어지면 상향 여과, 공가의 발생과 관련한다. 맞죠? 소득이 변하려면 소득 계층이 변하려면비어져야 고소득층이 있는 자리에서 빠져나가서 공가가 돼야 저소득층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공가의 발생과 관련된다. 맞는 얘기네요. 자,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이 3번 지문은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문이죠. 자, 13번에 정부의 직접 개입 방식으로 옳게 묶인 건 물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간접 개입을 반드시 외워놔야죠. 암기코드로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자, 개발 부담금, 개발리 환수제도,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은 LTV, DTI 같은 대출 규제를 얘기하는 거고, 정보 지원하는 거, 올해 얘가 정보 지원하는 걸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공시제도는 알려주는 제도죠. 부동산의 공시제도나 실거래가 신고제 같은 건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려는 제도니까 정보 지원 정책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두 개가 간접 개입에 속한다라는 거좀더더잘 정리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고, 자 정부의 시장에 직접 개입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도 정부가 직접하고 공급도 직접하고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 가격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이걸 정부에 직접 개입이라 하죠. 자, 비축제도는 토지은행제도니까 정부가 직접 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최고 가격제, 이건 상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상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 가격 결정하는 거니까 직접 개입 맞고. 자, 그 다음에 수용과 선매권제도. 이것도 정부가 직접 하는 거죠. 정부가 직접 수용해서 땅을 강제로 사서 보상금 주는 거. 선매권제도는, 즉, 토지은행 제도에서 lh가 땅을 사들일 때 선매 제도를 주로 취하는 거죠 선매는 협의 매수라 그랬죠 강제수용이 아니라 협의 매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개인 간의 거래 우선하여 정부 등이 사들이거나. 허가를 내줬는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할 때 선매자를 지정해서 정부 등이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제도 이때 협의해서 사들일 수 있는 제도가 선매권 제도, 선매 제도죠. 이건 정부가 직접 하는 거니까 4번 옳은 지문이네요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보죠. 개발 부담금은 개발 나왔으니까 간접 세금 나오면 간접 보조금도 간접. 자 대출 규제는 금융을 얘기하는 거죠. 자금을 융통하는 거, 대출이 대표적인 금융이니까 얘도 간접.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지역 지구제는 토지용 규제죠. 얘는 직접 간접이라고 하지 않죠. 토지용 규제. 부동산 거래 허가제, 토지 거래 허가제. 얘도 토지용 규제. 이렇게 토지용 규제에 해당되는 거고. 자, 직접만으로 연결된 건 4번 되겠네요. 자 직접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 수요자 역할 하는 것이 정부가 직접 수요 역할 하는 것은 토지은행제도 공급자 역할 하는 것은 공영개발 또는 도시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격통제하는 건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게 정부의 직접 개입이 대표적이고 자 간접 개입을 이렇게 외우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간접 개입을 정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또는 지역지구제랑 같이 다니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도요. 개발권 양도제. 얘는 직접 간접이라고 하지 않아요. 토지용 규제고,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나오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용 규제죠. 토지의 인허가제도는 토지용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정부의 직접과 간접을 구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 시험 문제 나와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놔야 되고, 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자 외부 효과의 정의를 잘 기억해놔야죠 당사자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 3자에게 자 얘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 외부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돈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 맞죠 자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고 영향을 주면도 당연히 보상 대가가 없죠 보상이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을 돈거래가 없으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지문은 다 옳은 지문이고 자 우리가 이제 정이다 부의 외부 효과다를 구분할 때 생산과 편익 측면에서 뭐가 크냐를 좀 구분했었어요 정의 외부 효과를 우리가 내돈 들여 사회가 좋다 그래서 사적 비용이 내돈 들여서 사적 비용이 크다라고 했었고 사회가 좋다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큰 것이 정의 외부효과였죠. 자, 그러면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은 경우, 그럼 사회적 편익이 크니까 이건 정의 외부효과를 얘기하는 거네요. 사회적 편익이 크니까. 자, 그러면 정의 외부효과의 문제는 시장에서 너무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예요. 시장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 안 만들어지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럼 정부가 좀 많이 만들어라.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 거니까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세금 감면 등 지원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1번은 여기에 시장 외부에 대한 얘기고, 2번은 틀렸고, 자, 3번에 외부 불경제. 외부에서 나타난 나쁜 경제니까 부의 외부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부의 외부효과를. 자,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나쁜 영향이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맞고 자 주택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서 부의 외부가를 나타내는데 자 그러면 나쁜 영향이 나타났으니까 인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겠네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할 거고 자 이건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외부효과 때문에 수요량이 줄었으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 중에 줄었으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고 그럼 수요가 감소하니까 주택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안 사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맞죠? 자, 부의 외부효과의 경우는 님비 안 된다, not in my backyard라고 해서 안 된다죠. 부의 외부효과는 안 된다. 님비. 정외 효과는 좋은 걸 유치하는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죠. 핀피. 플리즈라고 했죠. 플리즈 인 마이 프런티아드라고 해서 핀피가 나타나는 건 정외 효과. 님비가 나타나는 건 부외 효과. 이건 충분히 반드시 보너스로 나오는 지문일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놔야죠. 자, 2번이 틀렸고. 자, 15번에서 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정상적으로 규제한 거죠.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임대료를 낮춰서 규제했을 때. 자, 임대료 규제는, 자, 그러면 이제 임대인에게는 손해인 거예요. 싸게 받으라고 하니까 시장 가격, 균형 가격보다 싸게 받아라 라고 낮게 규제했으니까, 임대인은 손해가 발생하니까 공급이 어떻게 된다?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공급이 감소면 초과 수요가 커진다 라고 했어요. 초과 수요를 일으켜서 질적으로 저하시키겠죠.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인한테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임대인은 부동산에 투자를 안할 거예요. 고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질이 저하를 가져오죠. 초과 수요를 일으키면서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자, 주택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기존 임차인들은 집을 나가면 집을 다시 구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저하시킨다. 맞죠? 임대료 규제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네요. 부작용을. 자, 두 번째.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임대료 보조가 나오면 임대료가 올랐다가 내려간다. 이렇게 정리해야죠. 단기에는 임대료가 올라가고, 장기에는 임대료가 내려간다. 자, 단기에는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임대인이 혜택을 보는 거고, 자, 장기에는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결국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이때, 장기에 왜 가격이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임대료가 장기로 넘어가는 순간 올라가 있으니까 임대인에게 좋아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여 임대료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거. 규제하면, 임, 규제하면, 임대료를 규제했을 때, 규제하면 공급은 줄고, 임대료를 보조하면 장기에 공급은 는다. 이렇게 잘 정리해놔야 되고,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서, 임대인 입장에서 초과의 윤이 발생한다. 임대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맞죠? 자, 3번 보죠. 임대료 규제 정책을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부작용이 나타나죠. 자, 규제 임대료와 균형 임대료라는 이중가격, 암거래가 만들어져서 이중가격 형성되는데, 자, 이때 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때 출제될 수 있는 건데, 이중가격은 두 개의 임대료가 만들어지는데, 정부에서 규제한 임대료로 들어가라. 규제 임대료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주택이 부족하니까 이 임대료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암거래 가격으로 들어가게 된다. 균형 임대료가 아니라 암거래 임대료죠. 암거래 임대료로 오히려 더큰 돈을 들어가게 돼서 저소득층이 손해보는 입장이 나오는 거죠. 이걸 음성적 임대료라고 하죠. 음성적 임대료. 그래서 이중 임대료는 암거래 임대료 또는 음성적 임대료. 이중 가격은 예외하고 규제 임대료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시장 가격은 관련이 없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이 지문은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냈던 지문이죠. 이중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중 가격은 규제 임대료와 암거래 임대료 음성적 임대료다. 자네 번째 보죠. 자 통합 공공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은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거죠. 국가 지자체 이나 도시 기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만드는데 통합시켜서 다 들어올 수 있게 한 거죠. 원래 최저소득층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죠.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자 저소득 서민은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30년 이상 젊은층은 행복임대주택에 들어갔는데 자 젊은층 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사회 취약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도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 통합시킨 임대주택을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하고. 자,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경감시키는 임대료 규제의 임대료 규제의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일수록 효과적이다. 맞죠? 단기에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공급이 줄어서 오히려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니까 사, 시장에서 부작용을 많이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 실시해야 효과적인 정책이다. 장기로 넘어가면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되고 자,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자, 16번 보죠. 자, 입지와 도시공간구조이론 우리 학자별 이론이 있었으니까, 이거 이제 암기 열심히 했죠. 마지막 잘 정리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죠. 자, 배버의 공업입지, 기업입지, 공업입지나 기업입지에서. 자, 수송비, 노동비, 집접이, 물론 수송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세 개로 보았으며, 맞는데, 각 요인이 최소가 아니라 비용이 최소가 돼야 돼요. 비용이 최소가 되는 이라고 나와야죠. 각 요인이라고만 틀려요. 수송비는 비용이니까 최소고, 노동비도 비용이니까 최소인데, 직접이익은 이익이니까 최대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세 개가 모두 최소라는 말은 틀리고, 비용이 최소가 되는 이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맞죠? 우리가 다해라고 외웠죠.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서로 유산 활동은 모여 있다. 직접도 맞고, 비양립이 아니라, 모여있거나 양립한다 라고 표현해야죠. 모여있다.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 붙어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양립이 아니라, 유사활동은 양립되어 있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버제스의 선형이론, 틀리죠? 호이티의 선형이론이죠. 호우선, 제동 그래서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인데, 보니까 친입 경쟁 천이 친입하고 경쟁에서 바뀌어지는 현상은 이건 생태학에서 쓰는 얘기라 그랬죠. 그래서 도시 생태학적 논리에 접근해서 우리가 도시의 성장 과정을 얘기한 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동심원 이론으로 이렇게 분화가 됐을 때 다섯 단계의 분화 순서를 꼭 정리해놔야죠. 중심지, 점이 지대, 그 다음에 저, 중, 고, 이렇게. 다섯 단계 분화가 됐고, 가장 못 사는 슬럼가는 점이 지대라 그랬죠. 자, 네 번째 보죠. 호이트.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에서는 세 가지를 딱 정리해놔야 돼요. 세 가지는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의 도시의 모양이 됐고, 이도시 모양을 부채꼴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고급주택의 분포, 이렇게 나와야죠. 자, 저소득층의 주택 분포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주택 분포를 통해서 도시의 성장 및 분화가 교통망을 따라서 선형 부채꼴 모양으로 되었다라고 정리돼야죠. 부채꼴 모양, 쐐기 모양이라고도 해요. 자 선형이를 얘기하죠. 부채 선자를 쓰니까 자, 고소득층의 주택 분포가 가장 호이티의 선형 이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고. 자그 다음에 자파점, 다이소 같은 거죠. 이거 저거 다 파는 거, 세탁소 등은 산재성 서로 떨어져서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다. 산재성 점포에 해 당한다. 그래서 5번이 맞네요. 자, 5번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 왜 틀렸는지를 가장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중요한 지문들을 이렇게 문제로 출제했으니까 잘 정리해놔야 되겠죠. 위에 네번째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답을 잘못 체크했다라면 그분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17번 보죠. 지대시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알론소의 소입이니까 입찰지대 이론이죠. 입찰지대 곡선은 우리가 입찰지대 나오면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하는 거니까 입찰지대 나오면 한 단어로 최대, 가장 많이 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어, 제시하는 금액, 최대 지불 용의액이라고 나와야죠. 자, 그런데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가장 최대니까 가장 높은 지대 곡선만 여러 산업 중에 가장 높은 지대 곡선만 연결한 입찰대 곡선이고 입찰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운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맞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렵게 나온다라면 제시될 수 있는 지문이니까 꼭잘 정리하라 그랬죠. 입찰 대 곡선의 기울기의 크기는 한계 운송비와 비례 관계다. 이렇게 자, 이걸 좀 정리해야죠. 그래서 도심일수록, 상업용일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큰 이유가 한계 운송비가 크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죠. 토지 사용량분의 한계 운송비, 이렇게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크기 정하는 시. 자,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 헤이그 또 마찰비졌어? 라고 외웠죠.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 자,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교통비가 당연히 증가할 거고, 직장에 도심이 있을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비는 증가할 거고 지대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이렇게 얘기한 건 거의 모든 학자가의 공통적인 이론이고 자 교통이 좋아지면 왔다 갔다 하는데 편하겠죠 그럼 마찰은 방해하는 힘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편하니까 마찰은 줄어든다 마찰 비용 감소한다 맞는 얘기고 자 파레토의 이론에서 파레토의 총수입 지대를 얘기하죠 총수입은 지대는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이두 개의 합은 전용 수입과 그다음에 경제 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전용 수입 나오면 최소한의 수입을 얘기하고 경제 지대는 희소성이 클수록 커지는 수입이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보니까 자,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이용 그대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에 나왔어요. 최소한의 금액, 최소한의 수입. 그럼 이건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이라고도 하죠. 이전 수입이라고 나와야 돼요. 경제지대는 희소성이 클수록 또는 우리가 희소성이 크다는 건 비탄력적인 거죠. 양을 많이 늘리지 못할 때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수입이라고 하고 경제지대만 남겨놓으려면 얘를 넘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값이다. 이렇게 정의돼야죠. 자, 경제지대는 희소성이 클수록 물론 공급의 희소성이에요.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나 공급이 희소할수록 커지는 수입으로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차감한 값이다. 이렇게 정의돼야 되고 최소한의 수입 나오면 이건 전용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리카도의 차액지대가 있죠. 차액지대. 차액이 지대다. 무슨 차액이냐면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 지대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게 차액지대죠. 남는 걸로 보는 거니까 잉여로 봤던 거죠. 자, 리카도는 생산비와 가격이 동일해지면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대요. 그럼 남는 게 없겠네요. 그러면 지대가 0이 되겠죠.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라 그랬죠. 농작하기에, 경작하기에 가장 비옥하지 않은 토지. 한계지나 최열등지에서는 생산비만 겨우 감당할 정도의 곡물이 수확되어서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아서 남는 게 없는 무지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지대 토지가 된다고 봤죠. 지대가 0이다 라고 봤던 거죠.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0이다. 맞는 얘기고. 자, 튜넨의 위치지대에서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라고 얘기한 거죠.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지니까 지대가 달라진다. 외곽 갈수록 수송비가 커지니까 남는 게 적어진다, 지대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수송비가 커질 때 지대가 작아진다, 외곽으로 갈수록. 커질 때 작아지니까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반비례를 부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라고 얘기하죠. 맞는 지문이네요. 자,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자, 18번. 토지정책 보죠. 정책론에서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역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자, 개발부담금제, 자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제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건, 이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환수하는 거예요. 즉, 개발이익은 정상을 넘어선 지가상승분을 얘기하지, 사업이용과는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발사업을 했을 때, 자, 개발 부담금, 개발 이익이니까 개발을 해야 되겠죠. 개발했을 때 이익을 얻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에 따른 사업이온의 증가분의 일정액, 사업이온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개발 이익은 아니고 개발 이익은 정상을 초과한 집가 상승분의 이걸 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일정의 현행은 25% 뺏어가고 있는 거죠. 정상을 초과한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라고 나와야죠. 자, 개발 부담금제는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자, 개발 이익을 얘기할 때는 정상을 초과한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이다. 중요한 지문이니까 개발 이익을 정의를 해 놔야 되고. 자, 국계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우리가 전용 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 얘기할 때 우리가 일편 단심 전량 이렇게 외웠어요.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한,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전용 나왔으니까 양호한 이렇게 연결이 중요하고 2차까지 공부하시는 분은 일종이면 단독을 얘기하고 2종이면 공동을 얘기하는 거죠. 1종이니까 단독을 얘기하는데 1차만 공부하시는 분은 이거 전용 나오면 양호한 나와야 되고 일반 나오면 여기에 편리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고 맞는 지문이고 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을 못하게 해서 규제되는 부분에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을 개발권을 줄 테니 이걸 개발 지역에 양도해서 보상을 받아라 라는 제도죠. 자,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 규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이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권을 줘서 이전시키는 제도죠. 중요한 건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미실시제도다. 이게 중요한 거고. 옳은 지문이죠. 자, 환지 방식은 개발된 토지를 돌려주는 거죠. 재분배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고. 자, 수용 방식에 비해 개발 속도가 느리죠. 수용은 정부가 땅을 강제로 사들여서 정부가 쭉 순차적으로 다 진행을 하면 되니까 빠르고. 환지는 넓은 지역에 동의를 다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서 차차적으로 법에 따라서 진행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린 거 맞고. 자,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때 개발 이익은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이라 그랬죠. 지가 상승분. 자, 이게 맞죠. 자, 환지 방식은 땅을 돌려줬어요. 개발된 토지로 돌려줬지만 이 도시가 다시 또 안정을 취하면서 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땅값 올라가는 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말을 달리해서 가면 환지 방식은 정부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죠 정부 입장에서 개발 이익 환수가 어렵다 개발 이익 환수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어렵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방식은 환지 방식이다라는 거죠. 수용 방식은 정부가 돈 주고 땅을 정부가 사들였으니까 개발했을 때 땅값 올라가는 건다 정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개발 이 환수가 용이한 반면에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돌려준 다음에도 땅값 올라가는 것을 정부가 환수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죠. 옳은 지문이고 자 5번 보죠. 자, 토지 비축제도, 토지 은행 제도죠. 중요한 건 얘죠. LH가 토지 주택 랜드 하우스 모든 토지은행제도는 LH만 다 전담한다 그랬어요. 모든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개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미리 사서 장래공입사회에 쓰거나 땅값이 올라갔을 때 LH가 주는 땅을 팔아서 집가를 낮추는데 토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맞죠? 자, 토지은행제도는 공공토지 비축제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서 당연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죠. 자, 나머지는 맞고 1번이 틀렸네요. 자, 19번의 조세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토지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다르게 차등하게 부과해야 된다. 맞죠? 정부가 어떤 지역에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 들어오면 세금을 낮춰주고 공장 들어오면 세금을 올리겠다. 이렇게 차등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겠죠?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 자,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탄력성이 수요가 크다.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우리가 세금은 비탄력적인 대상의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자, 그러면 임대인에서 임차인으로 전가되는 조세전가가 작게 발생한다. 즉, 임대인, 얘가 공급자가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임차인에 떠넘기지 못한다는 거죠. 조세의 전가가 작게 나타난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종합 부동산세와 자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동일하다. 맞죠? 자, 원래 이거 세법에서 세법 조세총론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 시험에서 어, 계속 이제. 국세와 지방세와 관련된 조세 총론 내용이 자꾸 등장하고 있는데 감정 평가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고 과세 대상물은 다르죠. 과세 대상물은 대상물은 다르다라고 정해야 돼요. 다르다. 뭐 이제 2차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1차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하면 종부세는 토지 주택에 대해서 과세 대상물이고. 재산세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렇게. 대상물은 다르지만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똑같다. 이렇게. 자, 뭐 1차 하시는 분들을 따로 뭐 이렇게 조세총론의 세법을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왔던 질문들만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똑같고 당연히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 종부세는 토지, 주택이고 토지와 주택 두 개에 대해서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토지, 주택에 해당되는 거고,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설, 건축물,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아마 제법에서 잘 배우셨을 거예요. 자, 4번에 취득단계의 상속세, 맞죠? 우리 국세에서 취득세, 취득단계에서 상속세, 국세 중에서 취득단계에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 자, 취득세는 국세이고라고 나왔네요. 이게 틀렸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지방세를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지방세, 지방세. 자 여러 지방세가 있겠지만 세 가지는 반드시 지방세. 자 취득 단계에서 내는 취득 단계에서 내는 지방세가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세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내는 지방세가 재산세가 있죠. 우리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3년 연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거꼭 기억해 놔야 돼요. 자, 그래서 취득 단계에 내는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건 국세가 맞고 이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죠. 자, 보유 단계에서 지방세는 재산세가 맞죠. 만약에 보유 단계의 국세는 종부세가 대표적이고 자, 그래서 지방세의 세 가지 꼭잘 정리해놔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라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조세정책에서 물론 뭐 2번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세금을 누가 많이 내냐? 안 내도 될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조세전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가 우리 이제 학기론에서 중요한 내용적인 이론적인 부분인데 요즘 출제에서는 자꾸, 자,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답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자, 주택에 보유세가 증가되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죠. 그럼 자가소유 비중이 감소될 거다. 그럼 내 집을 살려고 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감소될 거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자, 20번 투자로 넘어가서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보죠. 자, 기대수익률이 아니라 기대수익률의 표준 편차가라고 나왔어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우리가 이제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에 표준 편차가 있고 또는 분산이 있죠. 분산. 이두 개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였어요. 위험 지표고 또 하나 참고로 변이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 변이 계수가 클수록도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표준 편차도 커지고 분산도 커지고 변이 계수도 커지는 거예요. 위험이 작으면, 위험이 작으면, 분산 표준 편차가 작아지고, 변이 계수도 작아지는 거예요. 자,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이니까, 위험이 작으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다 위험한 투자안이 아니라, 덜 위험한, 보다 위험한이 아니라, 위험성이 작은 투자안이다라고 나와야죠. 이게 이제, 올해 감정평가에 나왔던 지문인데, 최근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 표준 편차가 위험임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지문이죠. 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 세 가지 잘 정리해놔야 돼요. 자, 표준 편차와 분산과 변이 개수. 이게 다 위험이 커질수록 커지는 값들이에요. 작을수록 작아지는. 위험이 작을수록 작아지는 값들이고. 그래서, 자,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보다 위험한 게 아니라 덜 위험한 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 투자자의 위험 혐오도는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는 위험할증률에 반영한다. 자 우리가 요구수익률을 정할 때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으로 정해져 있는데 위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언제나 위험할증률이고 무위험률은 위험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 대표적으로 무위험률은 예금금리와 국채금리를 쓴다 그랬죠. 반영되기 때문에 자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을 많이 싫어하는 투자자죠. 자 동일한 투자에대해서 요구수익률이 공격적 투자자에 비해 어떻다 크다죠. 얘가 위험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많이 위험하게 보니까 위험하게 보니까 위험이 커질수록 위험할 확률을 높이겠죠. 위험할 확률을 높이니까 요구 수익률을 높일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요구 수익이 높으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야죠. 그래서 투자 기회가 투자 기회가 작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로 해서 배웠던 기본적인 정리죠.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을 많이 싫어하고 부동산을 많이 위험하게 보니까 위험할증률을 높여서 요구수위를 높이고 요구수위를 높이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기회가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험과 따라서 위험에 따라서 위험할증률이 반영이 되는 거고 위험할증률이 달라지고 비용을 많이 싫어하니까 요구수익률이 크다. 맞는 질문이네요. 자, 요구수익률은 해당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회비용.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회비용은 포기 대가인데, 포기 대가. 내가 10억이 있을 때 은행에 넣으면 예금금리를 받을 수 있죠. 위험하지 않고. 예금금리가 3%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10억을 은행에만 넣으면 3%를 받는데, 은행에 넣지 않고, 은행에 넣는 걸 포기하고 부동산에 투자할 때 최소한 얼마를 요구하겠냐라고 할 때, 야, 은행에서 3% 정도 받는데, 은행에 넣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최소 3% 이상은 받아야지. 포기한 만큼의 대가를 최소한으로 투자할 때 요구한다라는 의미에서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이죠. 이때 무위험률은 시간만 지나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기다림의 대가 또는 위, 시간의 대가 이렇게 표현했죠. 기다림의 대가, 시간의 대가.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할증률이라 그러죠. 위험 할증률, 위험에 대한 대가를 합으로 구성된다. 맞는 질문이네요. 자, 예금 금리 같은 얘는 전혀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무위험률이라고 하고 무위험률이 커지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도 커진다. 맞죠? 두개 더해서 요구 수익되니까. 이 무위험률이 커져도 요구수익률 커지고 위험할 증률이 커져도 요구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자, 5번 에보죠 자,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낮은 경우라고 나왔어요. 기대가 커야 투자하는데 기대가 작으니까 예를 들면 요구수익률 5%인데 예상되는 수익률 2%밖에 안 돼요. 5%는 만족해야 투자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상되는 수익이 2%밖에 안 되니까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 기각한다. 그러면 안 사니까 수요가 줄겠죠. 수요가 줄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될 거고. 자, 그리고 결국 기대가 변한다 그랬어요. 자, 기대가 작았으니까 결국 기대가 점차 어때진다? 상승한다. 자, 그럼 보죠. 투자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차 기대가 처음에 작았으니까 커지는 거죠.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진다 그랬어요. 요거랑 똑같아지려고 한다. 작았으니까 점차 기대가 커진다. 상승한다. 맞네요. 자, 틀린 지문은 1번 지문이죠. 뭐 답은 사실 쉽게 찾았어야 돼요. 위험을 얘기하는 지표, 표준 편차, 분산, 변이 개수. 이게 다 위험이 커질수록 커지는 값들이다. 이렇게 잘 정리해 놔야 되고 사실 제 느낌상. 이게 이제 답으로 나올 때가 좀 됐으니까 올해 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번까지 봤고 다음 주에는 21번부터 30번까지 다음 단원 이어서 우리 문제 동영 모의고사처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후회 없도록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시험 볼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아마 삶에 있어서 큰 좋은 경험이 될 거고 좋은 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